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서정욱,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의원 입당 환영식이 열렸는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쉬운 지점이죠. 왜냐하면 당 내에서 몸담고 계시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른바 쓴소리를 하고 팬덤 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했던 그 진정성은 누구도 좀 의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입당으로 결론이 귀결이 나다 보니까 당내에서 던졌던 쓴소리도 상당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견인해내겠다라는 취지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당인으로서 당을 애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 무언가 국민의힘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었나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정치인의 행보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여소야대가 되니까 국정이 너무 출렁이고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일상화됐다. 오늘 이상민 의원이 환영식에서 한 말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그랬던 그 인사의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 피습한 그 김모 씨 있죠. 이분도 이제 그 변명문이라고요. 8쪽짜리 이제 글을 썼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제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당으로 이렇게 전락했다 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미 그 민주당은요.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데 정당으로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 당이 올인하는 바람에 이미 그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어요.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요. 숨쉴 공간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딸들이 이상민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탈당한 걸로 보이고, 지금 이제 조만간 원칙과 상식 여러 의원들이 줄이어서게 탈당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상민 의원 입당식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의원이 한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명이 당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주국부터 저 국민의힘한테는 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국부터 우선 챙기고요. 또 제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그리고 나가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중청권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그 총선 승리의 역할을 좀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을 직접 만나서 뭐 입당을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고 들으신 대로 이 의원 본인도 오늘 충청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는데 이상민 의원 그 입당이 그 선거 전략상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대전의 선거가 이제 7개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도 이제 국민의힘이고요. 이장우 시장.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대선 때 이겼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회의원만 민주당이 그 싹쓸이해가지고 7석인데 저는 상당히 그 이상민 의원인데 그 유성을이에요. 예.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접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대전 전체가 초접전 지금 이게 지지율이 거의 박빙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다른 선거구에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또 이제 그 대전의 박병석 국회의장이요. 이분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무주공산이고, 그 다음에 그 황운하 의원, 중구죠. 이분은 이제 그 3년 실형을 받은 1심에 이런 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도 상당히 대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했다. 예. 이거는 상당히 국민의힘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이런 데 상황이고,
이번 총선에서 가장 스윙보트 지역 충청 그중에 대전에서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그 대전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그 대전 유성 을이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옮기는 정치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대전의 7개 지역을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이제는 국민의힘 당적을 갖게 되신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당선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에 공감을 해서 찍어주신 건지 아니면 이라는 개인 의원의 어떤 역량을 평가해서 찍어주신 건지 아마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전자인 측면이 있고 지금 이번 선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점검하고 채점표를 매기는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잘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전, 충남, 충청 모두 스윙보터 지역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지역이죠. 거기서 국민의힘이 이상민 의원의 영입만으로 선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현안들에 묻히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각 당의 인재 영입 현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자신이 영입한 인재들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6호 인재로 누리호 위성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천문연구원 황정화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서정국 변호사께 질문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영입된 인사들 총평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영입한 분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했다고 소개한 인물들은 공교육과 관련된 인물들 아닙니까? 지금 이제 결국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교육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그리고 이제 연금개혁, 또 나아가서는 이제 언론개혁까지 가짜뉴스 뿌리 뽑는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인데 정성국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최초입니다. 최초는 이제 교총회장을 한 이런 분이고 그다음에 박상수 변호사는요. 이분은 이제 학폭에 대해서 이제 상담대주고 자문대주고 이런 이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교육 개혁 쪽이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로 한다면 제가 보기엔 노동계 인사들, 노동개혁, 예. 노동개혁 이런 게 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도 전문가 있잖아요. 예. 연금도 개혁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 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언론계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앵커들은 몇 분 이제 사표 내고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제대로 이제 언론을 위해 싸웠던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이게 좀 영입하면 너무 이제 법조정당 이미지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언론, 노동, 연금 이런 데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두루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선점해온 그 분야에서 좀 외연 확장 측면에서 인재 영입을 좀 시도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노동 이런 거죠. 노동 개혁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동은 이제 민노총이 있고 또 우리 이제 한국 노총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온건한 합리적인 이제 한노총. 이것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교조가 있고 그다음에 교총이 있잖아요. 각 상대적으로 이제 더 보수냐 진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KBS도 있지만 1노조, 2노조 쭉 있듯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보수 성향 이런 쪽에서 투쟁했던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해서 조금씩 중도 쪽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를 보입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네. 황정화 박사는 오늘 영입식에서도 정부의 어떤 과학계 지원에 대한 정책 비판을 좀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인재영입 컨셉과 같이 좀 비춰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인재영입 기조는 외부 전문가 분들을 모신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1호 환경정책 전문 변호사 인재를 영입했고요. 그 뒤로 이어진 것도 스타트업이랄지 아니면 전총경이랄지 검찰개혁, 경찰개혁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 그리고 그 조직에서 몸을 담았던 분들 오늘 인재영입 6호인 이 박사 황정화 박사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이죠. 과학고를 나오고 이제 카이스트
이후에도 계속 연구 분야에 헌신을 해왔던 여성 과학자입니다. 왜 본인이 정치 영역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와 관련한 일성은 이번 정부가 과학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취지입니다. R&D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R&D 산업은요,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학 영역입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식견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번 행정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R&D 예산 대대적으로 삭감한 이후에 굉장한 비토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과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삭감하지 않겠다, 더 올리겠다. 그렇다면 세수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우주항공청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수권 세력으로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회 입성을 통해서 이런 정책적인 대안까지도 모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인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예, 각 당의 인재 영입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첫 현장 비대위 회의도 부산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헬기 이송 논란 등이 부산 민심을 자극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 부산이요, 최근에 그 엑스포가 무산이 됐죠. 그다음에 그 산업은행 이전도 좀 이게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 여권 정권에 대해서 이게 민심이 좀 이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거, 이게 지금 부산 민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부산대 병원에 입원해서 부산대에서 이제 치료를 잘하고 계속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참 이게 지역 의료 수준이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서 지역 의사제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대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공약을 부산에서 발표했으면 아마 이게 부산 민심이요 상당히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이게 그 헬기까지 약간 이게 논란이 있죠. 규정에 헬기까지 해서 그래도 이게 병원은 부산대 병원을 좀 믿기 어려우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 말이 맞죠. 부산대 병원보다는 우리나라는 이게 서울대 병원, 지금 서울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야기했죠. 수서역에 서울에 병원 올라고 줄 서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부산 민심이 더 끓는 게, 그럼 이게 지역 의료 활성화나 이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역을 홀대도 되는가? 이게 바로 의료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게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로 상당히 뼈아픈 이런 대목이 아닌가 예. 보입니다. 헬기로 이제 서울대병원에 전원한 것을 두고도 이제 오늘 대한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민주당이 부산을 홀대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당에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나치게 이 부분을 국민의힘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송된 그 경위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목 부위를 찔렸습니다.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죠. 부산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환자 아닙니까? 다친 위중한 상태의 이재명의 환자의 가족들이 이송을 원했다는 겁니다. 간호학이 용이한 공간에서 수술받고 입원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이 세 글자를 다른 누구의 시민이나 정치인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판을 감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당의 대표였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의사협회의 반응도 어떤 대처도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혹시 지방의료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할 사안인지 되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다는 겁니까? 업무 방해는 위력과 위계라는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강요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속여서 이송을 했다라는 겁니까? 명예훼손, 서울대 집도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던데요. 그렇다면 어떤 혐의로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까? 부산대 병원으로부터 이송 요청을 받았다라는 게 명예훼손이란 거예요?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대상이 특정돼야 됩니다. 이런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그게 무고로 또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한 사람의 피격사건,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야당 대표 아닙니까? 이건 기존 정치권이 반성하고 반추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이걸 정쟁화하고 뭔가 야당을 또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하실 겁니다. 저 두 가지만 반박하면요.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 정쟁의 소재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적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의사회에서 먼저 해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있잖아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고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 변호사님이 이재명 이름 세자 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뭐 있느냐,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이재명 이름 세자 빼면요 아예 모든 게 안 돼요. 헬기도 이재명 이름 빼면 이게 헬기가 옵니까? 일반이 저 정도 상태에 헬기가 옵니까? 그다음에 그 병원 옮기는 저는 조치 잘 안 해줍니다. 병원에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이거는 우리 응급 의료 시스템에 관한, 국가의 근본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 지금 앞으로 응급 환자들이 다수 발생했을 때 어떤 순위에 따라 국가 의전 서열에 따라서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다친 환자의 위중도에 따라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다친 게 적어도 의전 서열이 높은 사람을 먼저 헬기 줄 거냐, 아니면 이게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먼저 줄 거냐, 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셨는데, 뭐 추가로 반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뭐 서열 운운하지 않더라도요, 그 서울에서 간호를 위해서 뭔가 이송을 원했던 그 부분이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지, 부선 의료계를 폄훼했다는 사실 그런 평가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산 폄훼를 했다라고 한 건 국민의힘 부산 소속 지역 의원들께서 제기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혐오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가닿았을 때 이런 식의 정치적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의 엄중함을 인식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또 흠집내고 민주당을 폄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사안인가 과연,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속도 조절을 하던 이낙연 전 대표의 발걸음도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회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이 메시지의 단초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특정 정치 구조가, 독점 정치 구조가 대한민국을 질식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언가 본인이 양당 체계에서 제3지대로 넘어가는 수순이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당 체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모순에 대한 일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일성이 큰 울림이나 감동을 주기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 것은 본인이 양당 체계에서 당대표하셨고 국무총리하셨고 또 민주당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실상 정치인입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문제제기 별로 해오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본인이 제3지대에 깃발을 꽂는 대의 명분이 상당히 빈약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쭉 이어지는 흐름으로 가거나 하는 데는 한계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고된 행보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피섭으로 며칠 연기만 된 거지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그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외롭게 나가지만 그다음에 그 원칙과 상식이 있잖아요. 이 네 분의 의원도 전 탈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라는데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네 분이 이제 탈당하고요. 그다음에 공천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천도 거의 다 이제 그 위원들이 친명계 일색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천은 이제 그 현역들이 최고 30%까지 감점이 되잖아요. 2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개딸들에 의해서 공천 대학살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저는 현역 배지들이 탈당할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는요. 예.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수박 있잖아요. 수박이 중간에 딱 쪼개진 게 있죠. 중간에 딱 되면 바로 딱 두 조각 나잖아요. 옆에 조금 자르면 힘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거의 양분 수준으로 친명과 반명이 거의 현역 의원들에게 오히려 반명이 더 많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대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분당 상황으로 갈 거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조만간 탈당할 거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에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지금은 4명이지만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뭐 동요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던데 분당 차원에까지 지금 상황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분당이란 발언은 단어는 지금 이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탈당이 있을 뿐입니다. 분당이란 건 당이 쪼개질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테면 원칙과 상식 또 처음에는 이상민 의원이 결합하지 않았던 게 이상민 의원은 그 당시에 이미 탈당을 결심을 굳힌 상태였고 원칙과 상식은 거기 소속된 의원들께서 그런 결심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죠. 그랬었죠. 예. 네. 그런데 이 네 분에 대해서는 한 명을 빼고는 나머지는 수도권 이 지역구를 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깃발을 버리고 제3지대로 나왔을 때 선택받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이상민 있고요. 이상민 의원도 이쪽으로 가봤자 별 크게 득될 게 없으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선회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정치적 본인 결단이시지만 네. 여러 맥락은 당연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선택받아야 되고 어느 국면인지 다른 경쟁자들이 민주당 내 누가 있는지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지금 보지만 원칙과 상식의 뜻에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당에서 활동을 해오신 겁니다. 당내 쓴소리를 던졌고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세규합 4명 이상으로 커지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고 민주당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라는 선택지가 과연 본인들이 국민들께 선택을 받는데 유리할 것인지 물음표가 처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오히려 분당 사태는 국민의힘이 더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받은 이 제3지대 플랫폼이라는 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주 큰 물갈이를 하겠다는 걸 사실상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공천과 관련한 여러 언급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천 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분당이라는 타이틀이 민주당에 걸맞을 것인지 국민의힘에 걸맞을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이 더 유념해서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신당의 파장이 더 클 거라고 이제 반박을 해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이제 그 허나 현역의 한 명이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에 바로 이게 배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비례니까. 이게 현실이고요.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일부 공천, 국민의힘 가면 이제 그 컷오프 되는 의원들 있잖아요. 이 중에 일부 정도는 뭐 이탈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공천에 떨어져가지고 이탈한 이런 데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 이삭에 대해서 표를 던질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달라요. 이낙연 신당은요.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신당은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은 확실하게 현역이 워낙 국회의원들이 170, 80명 많다 보니까 이탈할 사람도 많죠. 국민의힘에 이제 의석수가 적은 게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탈할 의원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은 우리에게 파급력이 큰 거고 이준석 신당은 그냥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난다 보여요. 두 분의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비명계의 이탈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가시화되고 있고 공천 관련 작업 등 지금 당 대표가 할 그 업무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빨리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본인이 빨리 당무에 복귀하기를 원하고 의지가 강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 반면 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뭐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주 정도 이상의 좀 가료 기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일단 공천 인재 영입 여러 수순이 각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단 특별 당규상 공천 룰 등과
이와 관련한 어떤 스케줄은 1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하도록 또 규정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당무 복귀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각 단위에서 당대표는 제일 정점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주체지 실무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당무가 다소 이게 늦게 복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천 그리고 총선을 준비하는 채비하는 과정 중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자 이낙연계 인사가 이재명 대표 피습 그 사건 관련된 상황이 지난주에 정리된 거다 하면서 그 주말에 이제 그 행보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건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복귀 시점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료진의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료진은 이제 그 퇴원해도 된다. 이럴 때 이제 퇴원하는데 저는 당무 복귀가 아니고요. 빨리 그 재판 복귀라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이미 재판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직권으로 판사가 지연한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일주일에 이제 세 번이거든요. 그렇다면 복귀하면요. 재판을 이게 일주일에 세 번을 재판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정인이 있는 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인 신문할 때 재판 해보면요. 그 전날은 변호사하고 만나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5, 6일을 다 재판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당무를 볼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당무 복귀가 아니고 빠르게 재판에 성실하게 복귀해서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의 제의 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제의 표결을 언제 할 것이냐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재점화됐는데 여야의 입장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이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도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입니다. 예,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그 특검 비리 특검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최도술 그다음에 완전히 오른팔 할 때 이광재 그다음에 양길성 거의 뭐 노무현 대통령이 오른팔 왼팔이라 보면 돼요. 최측근이죠. 예. 거부하겠죠. 부인보다 가까운 측근이라 보면 돼요. 부인보다 가까운. 이 정도의 측근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법이든 잘못된 법이면 거부권 하지 뭐 부인이나 측근을 하지 마라 이런 게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권 하니 국회에서 어떻게 했냐. 다시 과반이 출석해서 무기명으로 이제 투표해서 3분의 2가 넘었죠. 그래서 이게 특검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법입니다. 그냥 거부권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표결을 하고 자연스럽게 3분의 2 넘으면 특검하고 3분의 2가 안 되면 무산되는 거고 이게 법인데 여기 권한적인 심판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침해된 겁니까? 아무런 부인은 뭐 가족은 거부권하지 말라는 게 법이 있습니까?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 저는 가장 황당한 게 그 법 앞에 평등한데 왜 김건희 여사는 이게 법 위에 있느냐? 이게 황당합니다. 법 앞에 평등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계좌를 1인 매매하거나 그 계좌를 이용해서 또는 계좌로 주문을 내거나 거의 400번까지 낸 사람도 있었죠. 이걸 전주라 그럽니다. 전주 계좌명이 이런 분들이 91명 있었죠. 그중에 400번 거래한 이 한 분이 기소가 됐죠. 무죄 났습니다. 자, 나머지는 기소도 못했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90명은 왜 특검 안 하느냐? 왜 김건희 여사만 91명 중에 한 명만 하느냐? 90명 국민과 평등하게 대우해라. 저는
대통령이 부인해서 특권을 누리면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전주 90명은 수사도 안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부인이니까 특검해라. 이게 역차별입니다. 오히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특검법이 영부인에 대한 뭐 역차별이라고 좀 성토를 해주셨는데 장윤미 변호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역차별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대우를 받았죠. 일반 국민이면 이런 식으로 수사받지 않거든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다른 전주들, 무죄 받은 전주도 어쨌든 검찰이 기소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른바 전주들과 김건희 여사의 양태는 달랐습니다. 1심 재판 판결문에 나옵니다. 1, 2차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전부 이 계좌가 화종된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유일을 하거든요. 직접 전화 매수를 냈다라는 그런 검찰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요. 그렇다면요.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기소하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수사받고 재판받습니다. 누가 단 한 번의 소환도 없이 서류로만 조사받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단받습니까? 이런 걸 특혜라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국면이 국민들 눈앞에 펼쳐졌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 그것도 3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수수했습니다. 대단히 이상하고 수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절차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특검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반대하는 게 삼권분립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대통령의 월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특별검찰을 지정하는 건 국정농단 사건 때도 여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정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브리핑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생중계란 표현을 썼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 권리를 위해 브리핑했었고 한동훈 당시 검사,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을 때 했던 방식, 근거가 됐던 특검 법령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그것이 선한법이고 지금에 와서 악법일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를 국민의힘이 돌이키고, 그러니까 되돌리고 싶다면요. 국민 여론대로 이 특검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거부권 전국이 펼쳐진 상황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그 야당 일각의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탄핵이란 말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가급적 자제해야죠. 다만 그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것 자체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권력 기관별로 어떤 쟁의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르마를 타달라고 하는 절차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그게 각하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이라고 하고 그렇지 있지만 않습니다. 다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죠. 그렇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 범위 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했습니까? 간호법, 양곡관리법 다 거부권 행사했죠. 그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과연 헌법정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그런 권한이 맞는 것인지 물음표가 법리적으로도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예. 권한쟁의 심판이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소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좀 반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영국은 헌법이 없습니다. 관행이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 서울이 수도다는 게 관행이라고 그랬죠. 관습법. 그렇죠? 그럼 이게 그 표결도요. 법에는 이제 거부권은 15일 이내 하죠. 근데 재의결은 법의 기간을 못 둔 거예요. 예. 왜 회기가 끝나면 또 다음 회기 하니까 며칠 내 해라고 못 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헌법은 조속하게 안정을 시키라. 그래서 이제 보통은 거부권 하면 뭐 10일 내에 한 뭐 이 정도 길어도 17일 내에 다음 회기할 때 이렇게 조속하게 해가 결론 내린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 꼼수해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들이 반란표 넣지 않겠나. 이건 이제 꼼수로. 이러면 이게 이거는 국회 관행에 반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시점이 위헌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사안 자체도 뭐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항상 이게 거부권은 직접적으로 핵이 있으면 동일 핵이 내에 없으면 다음 핵에서 바로 표결했잖아요. 이걸 왜 관행과 다르게 총선까지 끌겠다면 이게 꼼수 아니냐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민주당이 꼼수에 자충수, 꼼수에 아마 민주당이 판단도 못 받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뭡니까? 권한쟁의 심판 한번 받아보고 이 결과 보고 표결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했으니까 표결 미루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결과가 며칠 뒤에 나올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평균 543일. 평균 543일 뒤에 권한쟁의 심판 나오면 그때 결과 받아보고 표결하세요. 그때 지금 국회의원들 다 떨어져가지고 절반은 물갈이 돼 있겠죠. 총선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걸로 저는 특검 정리됐다 봐요.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하시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543일 뒤에 보고 그때 재결 투표가 되겠습니까? 이걸로 저는 끝났다. 권한쟁의 심판으로 끝났다 봐요. 이게 자충수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아직 검토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